2006년 프로토스들에게 가장 공포였던 두 저그가 있었죠. 한 명은 본자로 유명한 마재훈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심소명 선수였습니다. 마재훈 선수가 운영으로 프로토스를 압도했다면 심소명 선수는 정말 프로토스가 생각지도 못한 승부수로 프로토스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보실 경기도 그런 심소명 선수의 색깔이 잘 드러난 경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심소명 선수를 만나고 계시는군요. 1시에 있습니다. 이번에 박대만 선수입니다. 11시에 위치했고요. 전장은 아카디아 2, 1세트입니다. 현재 스코어 0-0. 심소명 선수는 그냥 일반적인 저그 유저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커세어 리버가 준비가 되기 전에 히드라로 레어 테크도 안 간 상태에서 일단 해처리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바로 히드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면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박대만 선수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그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 저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했어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냥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또 심소명 선수예요. 예. 하일런. 예. 그게 오히려 또 심소명 선수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초반, 초중반, 중반까지는 재치 넘치는 어떤 전술적인 운영과 예측 범위 밖에 파고드는 공격. 예, 이런 것들로 재미를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장기전 가면은 심소명 선수가 확실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 정철을 그러니까 중후반 그리고 완전 최후반까지 갔을 때 어떤 경기 운영 능력은 다른 저그 유저들에 비해 확실히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자기의 스타일이 살아있는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을 박대만 선수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예. 경기를 길게 끌고 가면은 저는 박대만 선수가 많이 유리해진다고 봅니다. 예. 경기가 이제 길게 흘러갔을 때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가 승률 이런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는 박대만 선수가 심소명 선수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전에 만약에 승부를 보기 위한 그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공격을 좀 시도를 한다면은 심소명 선수가 이득을 보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이죠. 잡을 내긴 해요. 예. 박대만 선수 리스 쪽에 예, 심소명 선수도 거기에 맞춘 그런 경기 운영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나라 확장 기지부터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네요. 아, 예. 머리카락이 보였네요. 그냥 나갑니다. 자, 뭐 그런 얘기를 저걸 왜 저러고 있죠? 이거 알 수 없다는 말씀. 예, 파일런이 봤거든요. 예. 예. 재미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이 박대만 선수의 얼굴 보고 예전에 그 김동수 선수를 좀 닮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플레이 스타일도 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야! 무슨 프로토스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죠. 거라는 건데요? 예. 네? 그러니까요. 여기요? 예, 그렇죠. 예. 그것 외에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 야, 진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근데! 근데. 일단 시야가 좁아졌어. 예. 여기 지금, 캐논 지어서 막으면 그만인데요. 좀, 좀 엉뚱한데요? 참. 정말. 예. 이게 심소명이에요. 그렇죠. 예. 저게 심소명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 안 통하면 진짜 허무하게 패배하는 게 심소명 선수거든요. 자, 마른 짐을 꿇고 삼켜버린 심소명 선수. 예. 자, 바닥 완성됐고! 결국 걸렸고,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정면 수비가 좀 그러니까요. 예, 불가능하면은, 정면 수비에 약간 소홀하면은, 정면으로도 뚱깨쳐야 될 것 같은데. 저글링을 어떻게든 집어넣을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예.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한 3마리라도 살아 들어가면은, 예! 살아 들어가면은, 여기 캐논 짓는 거 견진할 수 있죠! 자, 살아! 네 마리 들어왔어! 이게 그겁니까? 바로 심상을 먼저 생각해봐라, 이겁니까? 예. 통했는데요. 아 이거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예. 네. 이거는 뭐 빨리 캐논을 지어서 수비를 하지 않으면은. 자 그립 뻗치면. 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그립 뻗치면은 소환이 안 됩니다. 캐논. 자 파일럿 여기서 병력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상품 콜로니가 나왔어요. 번성이 되면은
공이 계속 퍼지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너무 다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아. 예. 아, 야. 말렸는데요, 박대만 선수. 완전히 말렸죠? 완전히 말렸죠? 아, 여기서 정리. 예. 엉뚱하게 지금 본진 알다가, 예, 난임 해처리를 지어가지고 지금 또 2등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정훈이, 예, 저기서 희생당할 필요가 없죠. 본진 안에 있는 병력들과 본진 안에서 조금 더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아, 정훈이 아쉽네요. 예. 자, 일단 희생당해서 정훈이 다 하고. 컨트롤이 아쉽네요. 정훈이 좀 살았어야 됐어요. 이거는 더 말리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런데. 예. 일단은 계속해서, 아, 정훈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예. 상대방도 질럿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질럿이. 그러니까 정훈이 계속 그 좀 신경 쓰이게 만들고 여기에 진짜 성큼 콜라 하나 지으면 굉장히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까다로웠을 것 같거든요. 막 여기다 캐논 짓고 약간 오버플레이 해야 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저글링 생산에서 그친 것도 조금 아쉽고 그 전에 저글링 컨트롤이 예 너무 좀 안 좋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진로 프로브와 많이 싸웠거든요. 예. 자 해철이 떡하니 방한 쿠팅에 자리 잡고 있고요. 조금 더 갈고 닦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깜짝 전염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나올린 정글링들은 큰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신경은 쓰이겠어요, 신경 박수만 선수. 예, 그렇죠. 이제 천천히. 예, 이제 질럿 생산의 자원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얼른 빨리 테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글링 때문에 질럿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예, 이러면서 예, 거기에 지금 자원 소비가 되거든요. 김소명 선수는 지금 드롭 마음껏 잡고, 예, 예. 생산하고 있고. 뭐 해처리 하나 투자한 것 치고는 지금 이득을 좀. 봤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시간은 충분하게 끌어줬다고 보는 건데 예, 더 강한 공격을.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지렛타나, 지렛타나. 파일럿도 깨지고 여기 라바 계속 변신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냥 프로브까지 좀 내려와서 딜러 프로브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이거 괜히 손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계속 까다롭게 굴고 있어. 물건 들어주면 심사면 좋습니다. 예. 자 해처리 안 해가지고. 자, 프로브 좀 다치고, 자, 프로브, 오버로 때리고 있는 드라곤, 프로브 많이 다치고 있는 박대방, 처리. 야, 예. 이게 지금은 뭐, 그러니까 심성영 선수가 미네랄 확장까지, 그 다음에 암마당까지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 라바, 예, 계속 나오는 대로 저글링 변태시키는 거, 뭐 자원적으로 큰 무리가 아니고. 그렇죠. 별 부담 없어요. 예. 부담 없어요. 이러면서 본진에서는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도 꽉 들고요. 예. 뭐 레어 업그레이드 완성됐까지 지금 드랍 업그레이드 하면서 히드라 계속 찍어줘도 그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예 박대만 선수는 타이밍 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이 박대만 선수 계속 막고는 있는데 지금 가랑비에 옷이 젖고 있습니다. 박대만 선수의 순차적인 공격 유닛 즉 리버가 나오기 전까지 좀 그 심소명 선수가 분명히 이득을 보는 전투를 했다고 봅니다. 아니, 저기서 예. 투자를 잘했죠. 예. 저기서 생산된 정글링으로 지금 얼마나 이득을 본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되기가 힘든데 지금 박대만 선수가 당해보지 않은 전략이라서 그래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지금 정글 입장에서 가장 허무한가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 겁니까 지금? 히드라 바로 때서 뛰어가고 있는데다가 분명히 히드라 뭐 속도 업그레이드, 아니 드랍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신소명이 지금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뭐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버를 잡아주고 있는 박대만 선수. 네, 이 뭐 커세어 때문에 지금은 저희 히드라들이 돌아갔는데 앞마당을 지금 계속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가 나오는 때가 일단은 저 해처리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작용을 하네. 원래 시간이 끌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박대만 선수가 대충 그 저글링 생산하다가 해처리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니까 말린 거예요. 만약에 이런 플레이를 야, 만약 다시 한번 당한다면은 네. 아마도 질럿 두 마리 정도 쌓였을 때 다수 프로브 동원에 저기를 밀어버렸을 겁니다. 그 사이에 다수 해처리 펴고 있고 그 앞마당에 지금 드론 대기하고 있고. 이제는 포기했어. 근데 이게 또 포기가 아닐지도 모르는 게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저기서 히드라 세 마리 뚝 튀어나오면 또 귀찮거든요. 일단은 라바 상태입니다. 아이고 또 변태 들어가네요. 두 번째 리버가 나오면 얼른 기어가서 저거 정리해야겠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질러 프로브로 정리를 해버렸어야 예,
하는 상황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이건 진짜 엉뚱하다 못해 네. 황당한. 그런데 자, 히드라 지금 저글링이 나왔어요. 리버가 공격을 떠나지 못하고 방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괴롭히고 심사평 선수. 네. 이제는 정리를 했고 근데 러퍼가 예, 심서명 선수는 저것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 일단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드랍 준비하면서 다른 곳에다가 해철이 또 펴지고 여기까지 지금은 그 펼쳐지는 여기까지 지금 경기가 진행되는 수순상으로 봤을 때는 심서명 선수가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됐습니다. 자신이 뭐 생각했던 대로 다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죠. 예. 왜 분위기 너무 좋죠 진짜. 네, 제 아무리 장기전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심서명 선수라고는 하나. 이거는 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거 박대만 선수는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여기서 빨리 귀찮은 거 정리해버리고 미네랄 확장부터 들어가야 될 거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예. 예, 지금 박대만 선수의 판단도 지금은 괜찮은 자, 것이 출발합니다. 한시초 출발하고 근데 드랍 들었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면은. 아 근데 저는 예. 그냥 오히려 그 상대가 장기전이 약하다는 걸 좀 감안해 그냥 지키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앞마당에 러커가 떨어진 게 지금 너무 크거든요. 예, 예. 앞마당 러커 드랍이 좀 뼈 아프네요. 그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지가 들어갔으면은 자 리버와 함께 막아서고 있는 박대만 선수입니다만입니다. 실사는 예. 계속 이뤄지는 심소명 돌립니까? 돌립니까? 들어오면 히드라. 자 앞마당 14킬 예, 예. 14킬 아까 저거까지 다 예. 자원도 있고 아 무너질 것 같아요. 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안정했다라는 생각 예, 확실하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턱만 들은 느낌입니다. 예, 무너졌어요, 정면이. 본진 안에 지금, 드론이 다소 잡히긴 했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붙이면 그만이고요. 이 리버 생산 기지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앞마당 쪽에 이제 그 로보틱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와, 심소명 선수의 남의 집 해처리! 박대만 선수가 보는 순간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심소명 선수의 전략성은 프로토스전에서만 빛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테란들도 심소명 선수의 황당하기까지 한 전략에 험하게 무릎을 꿇곤 했는데요. 테란이 저그 상대로 유리한 맵 몬티올 이곳에서도 심소명 선수는 역시 최고의 갬블러였습니다. 심소명 선수와 안상원 선수의 몬티올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안상원 선수가 11시를 가져왔습니다. 빨간색이고요. 컬러는 심소명 선수는 5시쯤 가져왔습니다. 11시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세트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장 몬티올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몬티올에서의 저그와 테란 9대4 네. 테란이 앞서 있는 상황. 17대4가 됐죠. 네. 예, 또... 패택에선 4승 4패 기록, 인게임 네스파 기준은 3승 6패 기록, 테란들이 이제 0승 3패 기록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들고 나온 종족의 어떤 승률을 보자면은 안상원 선수가 플레이하는 테란의 승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이 네, 온게임 네스파 기준 쪽으로 웃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종족마다 하는 얘기가 다른데 테란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저그가 할 게 많다, 뭐 저그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테란이 할 게 많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테란 승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네랄 안 뚫어주고 계속해서 확장을 늘려가면서 메카닉으로 경기를 끝내는 김성기 선수의 경기 운영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조영호 선수가 당황해서 진짜 제대로 된 공격 한 번도 못 해보고 아이고 못 넘어간다. 네, 넘어갔네요. 예. 제대로 된 공격 한 번도 못 해보고 무너진 어제 경기도 있는 만큼 확실히 뭐 테란도 좀 지키는 운영을 하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전장인데 그런 스타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안상원 선수의 스타일이 지키는 운영하기에는 또 적합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안상원 선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안상원 선수의 친인척 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안상원 선수 누나가 왔다는 지적을 보고 계시네요. 네. 누나들은 참 자주 오세요. 네. 예, 형들이나 뭐 이런 삼촌 이런 분들은 안 오시는데 누님 분들은 자주 오십니다. 저도 이게 예.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죠? 야 여기 그냥 예, 해철이 남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남의 집. 야 이게 진짜 앞에다가 뭐 대문 앞에다가 지금 해철을 전하세요. 예, 저렇게 심드렁한 얼굴로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네. 남의 집 쪽에다가 해철이를 전진 해철이 저기 뚫고 저글러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멀티는 아니겠지요? 멀티예요!
야, 이게 또 경력이 없는 멀티 체제인데 이러면 전진해철이 준비해온 대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인 전진해철이. 야, 이러고 여기다 뚫고 네. 이제 드론들 쑥 올라가고. 드론도 쑥 올라가서 미네랄 뚫고 저월링까지 올라가면서 예, 돌진. 성, 예, 성큰도 짓고 말이죠. 네. 야, 이건 뭐 심소명 선수 나온 게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상 네. 도박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그렇죠. 그냥 보통 선수가 아니라 네. 뭐 남들 하던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타협 봐서 맵에 타협 본 그런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수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자, 위였고 여기만 네. 뚫렸습니다. 네. 한번 슬쩍 보고 갔어요. 혹시 뭐 있나? 뭐가 있습니까?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투베럭. 메카닉 아니고 투베럭. 일단 그건 다행이에요. 예. 한상우 선수. 원베럭 배럭마저도 상대방 쪽으로 전진해서 지으면서 어제 김성기 선수가 하듯이요. 네. 예, 배럭마저도 상대방 진영 쪽으로 지으면서 본진의 생산건물이 팩토리부터 올라간다 이러면 큰일 나죠. 쓰레처리. 예. 배처리가 세 개가 되는 상황. 절대 그냥 여기서 자원 채취하겠다는 생각 절대 아니거든요. 예. 정면 뽑고 성큼.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어느 만큼 빨리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여기를 뚫는다라는 것을 안으로 네. 들어가서 설마 해처리까지 들어오는 않겠죠? 설마요. 예. 이거 머린이 나가서 정찰을 하나요? 에러스 두 개라는 거 확인하고요. 예. 여기 대기하고 있으면 크림이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살짝 안 걸친 듯. 여기도 자기가 비벼서 지금 통과했죠. 그렇죠. SCV의 등을 탄압고 예, 마치 허들을 하듯이 통과했고. 설마 해처리. 너무 이상한 예, 봤겠는데요? 봤는데요? 저는 크림을 조금 자, 성큰 지어야죠. 눈치를 챈 것 같아서 예. 그 코너지를 위한 크림 코너지 역시 해주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뒤에서 벙커로 맞대응을 하던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형 예. 해처리. 떴고. 일단은 안상우 선수 머릿속은 좀 복잡하죠. 아니, 도대체 뭘 하려고 여기다 성큰을 짓지? 내가 여기 민들은 예. 안 뚫으면 그만인데? 예. 이런 생각 하겠죠. 안 뚫리면 또 그만이고 말이죠. 네. 그런 소리가 대표. 예. 정작 뭐 저글링 때가 막 몰려들어가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멀티인가요? 그냥 멀티? 진짜 그냥 멀티? 멀티 하고 그냥 난 내 플레이. 그냥 거기 하고 싶은데 내가 한다는데. 네, 안상원 선수는. 왜 이럴까 네. 지금 네. 뭐가 몰려드는 것도 아니고 예. 것 같은데. 기습적인 어떤 경기 운영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성크 콜로니 짓고 말이죠. 결국 네. 이쪽 해가지고 러커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해처리 3개.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위쪽이나 왼쪽을 뚫느니 차라리 센터 지역에서만 네.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아, 스파이어네요. 그냥 퀸즈레스트 3개스 스파이어 빠른 이언 정도? 예. 네.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테란이 1차적으로 공격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밖에는 없는데 네네. 그동안에 뮤탈스 모아서 테란을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빠른 그 히드라가 아니죠. 가디언으로 네.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안상훈 선수는 센터 지역 쪽 그냥 벙커 하나로 막아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계속 테크 확보해야 돼요. 스캔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스캔 확보하고 실제로 이제 저 테크 확보하면서 실제로 안상원 선수는 적의 본진 쪽을 노리는 이런 공격들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정찰이 됐나 보네요. 탱크 빨리 타고 있고 예. 그리고 심성현 선수는 퀸즈 네스트를 약간 여기다 줬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속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상원 선수는 참 뜻밖이다. 하이브예요. 야, 하이브 뭐 뮤트 한 마리도 안 나왔는데 하이브. 네. 스파이어가 완성도 안 됐는데 하이브예요. 저글링은 나왔었나요? 저글링 나오긴 나왔죠. 한 몇 개 정도 나왔는데 바로 하이브. 진짜 엄청나게 빠른 하이브인데 광속이네, 광속. 예. 야, 참 예측하기 진짜 일반적인 어떤 그 시선으로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죽었어요? 예. 저 드론 나중에 아래로 내려가서 멀티하면 되죠. 예. 예, 병력 뜨는 시점에 이제 뮤탈리스크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만약에 멀티를 하게 되면 안상원 선수 네. 본진 입구에서 미나리 가깝기 때문에 뚫리면 타격을 받는다. 이런 전술을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심성명 선수의 생각이죠. 예. 뭐 심성명 선수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참 네. 독특합니다. 역시 심성명 나온 경기를 펼쳐주셨어요. 예, 참 이런 없이 여러 가지로 참 기괴한 플레이들을 많이 구상을 해가지고 와요. 예전에 그 아카디아에서는 상대방 본진 쪽, 박대만 선수 본진 네, 쪽에다가 예, 난임 해처리 지어갖고 이기질 않나. 네. 전체적으로 지금은 페이스가 뭐 심성명 선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투스타, 근데 투스타인데 네. 여기서 늦어요, 이것도. 예. 워낙 상대방의 체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늦어 보입니다. 이 체제가 덮입니다.
몰아치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쪽으로. 가디언과 무타. 일단은 뚫고 지상 명령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지상 명령으로 활용은 하여튼 가디언만으로는 안 돼요. 네. 가디언과 무타를 섞던지 아니면 뚫고 저글링을 같이 섞어주던지 뭔가 해야 경기를 완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안상원 선수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SCV도 많이 못 붙였고요. 네. 여기 테크가 아주 초고속입니다. 초고속. 네. 예. 완전 광이에요, 광. 예. 남의 집까지. 그렇죠. 남의 집까지 광이에요, 지금.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아주 광속 테크를 타면서 지금은 테란이 딱히 뭘 해야 될지 계속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뭐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형화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예. 겪어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중계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입장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발키리. 예, 예. 일단 발키리. 맞고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발키리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상대방 뮤탈리스크 막 이렇게 잡고 있는데 히드라로 나오면은 진짜 그 상황은 웃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면서 결국 이제 가디언 히드라 막 이런 체제,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체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디언을 아예 안 뽑고 온 히드라 뭐 이런 수도 있죠. 예. 아, 예. 근데 벙커라는 저 벙커를 제거하고 상대방이 그 발키리로 맞춰가는 가운데. 틀렸다는 걸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가디언으로 입구만 개방하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히드라. 그렇죠. 예. 발키리 나왔어요. 하나. 발키리예요. 머리는 잡고 발키리는 이제 히드라. 로 상대해 주겠다라는 예. 생각. 공이라고? 그리고 이제 안마당 쪽이 바로까지 됐습니다. 예. 아, 네. 상대방을 가디언으로 딱 맞춰놓고 네. 그다음에 자신은 히드라로 끝내겠다라는 거. 그래서 해처리.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해처리가 보험 한 4개 정도는 되죠. 가용 해처리가. 네. 네. 자, 가용되어졌으니까. 자, 발키리 아직까지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자, 일단 버그를 깨지고. 네, 머리 도망가야 돼요. 머리 도망가야 돼요. 가디언이 네, 안마당으로 넘어오면 잡아야 돼요. 네. 자, 발키리 출발. 지금 출발해야죠. 가디언 넘어왔으니까. 스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스콘지 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순간에 잡으려고 너무 지금은. 예. 스캠프리오 발키리가 출발합니다. 자. 그렇죠. 스콘지 인나운과 스캠 찍어놓은 거예요. 예. 일단 달려들죠. 빼야 돼요. 때려서 빨리 가디언을 저 줄여야. 네. 상대방 히드라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죠. 히드라도 봤죠? 그냥 같이. 가디언과 히드라가 들어가면 저 머린병을 상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네, 그래서 가디언 같이 들어가야 돼요. 문이 열렸습니다. 자, 심서명 선수가 안상원 선수의 대문을 열었어요. 이 정도 명령, 이 정도 히드라와 가디언이면 그냥 정면으로 어택당해서 들어가도 상대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 조금 더 모으나 봅니다. 이거 이제 발리 병력 넓게 펼치고. 아, 예. 맞게 펼치고, 그 다음에 펼치고 빨리 신기보드 개발도 눌러놔야 돼요. 언제요? 예. 어느 세월이요? 지금 눌러놔야죠. 이러면 되고. 아, 예. 돌아오고 있네요. 예. 아, 발키리가 일단 무빙샷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출발 시로만 기다리고 있는 히드라. 자, 이제. 들어가요. 가디언 같이 가야죠. 가디언 밑에서 쏴야죠. 야, 이거 틀리겠는데. 확실하거든요. 아, 뭐 이런 게 있어. 발키리는 무용지물이에요. 야,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겁니다. 네. 에이스 결정전 그대로 가는데요. 이기는 심서명 선수. 심서명 선수께 안상원 선수. 본팀의 스타팀으로 에이스 결정전까지 꼭꼭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큼 자신감 없고 웬만큼 그러니까 정도전에 자신감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네.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안상원 선수가 바닥을 빨리 잡았을 텐데 안상우 선수는 이게 과연 저그에서 가장 전략적 색깔이 강한 선수가 심소명 선수라면 프로토스는 누굴까요? 네, 바로 띠리링 강민 선수이죠. 강민 선수를 처음 만난 프로게이머라면 대체 상대가 뭘 할지 고민만 하다가 말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신인 선수들은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강민 선수의 냉정한 신인 따르기, 권수현 선수와의 블루스톰 경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전장은 블루스톰입니다. 한시를 보고 계시죠? 권수현 선수가 있네요.
그리고 7시를 보도록 하죠. 바로 강민 선수가 경기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강민 선수 최근 저어부터 10점이 따져봤을 때 4승 6패 선수죠. 나가네요. 왜 나갈까요? 예, 예. 지금 일단 이 맵의 특성상 더블 넥서스를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을 강민 선수가 들고 나왔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뭐니까? 바로 나가요. 예. 야, 이거 만약에 권수현 선수가 강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최근 대저그전 플레이 스타일이 대부분 더블 넥서스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마음속으로 확정 짓고 플레이할 생각이라면 이건 혼쭐 납니다. 정말 본진 아니. 자,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우범지대를 벗어나서 예. 상당히 멀리 돌아서 일단 오버드를 피한 겁니다. 이거는 오버드의 그 날아오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피하고 미네랄 필드 뒤 근처에 또 하나 나가나요? 지금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준 아닙니까? 저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연기장가요 저거? 예. 앞마당도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스폰이 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나 지금 나가. 예. 내가 첫 번째 프로브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자 머리 밑으로 지나갑니다. 바로 오버로드 밑으로 지나고 있는 두 번째 프로브. 예. 첫 번째 프로브 여기 있습니다. 포지네 포지. 예. 저 미네랄필드 뒤쪽에다가 이제 뭔가 캐논 공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스포닝이 빠른 그런 그 유형입니다. 지금 권수현 선수는 오버 다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발견이 됩니다. 포지는 완성이 되겠는데 대처가 중요한데요. 중요한데요. 대처 캐논 지어질 거거든요 분명히. 아직 저글링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있죠. 뒤쪽 그렇죠. 위치 뒤쪽. 예. 자 이제 최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권선수들 최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강민 선수 자 최면에서 뛰어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프로 도로지 최동원 됩니다. 근데 문제가 아 저거 깨기 싫겠는데요 진짜. 나만 하나지 못해 들어갔고 예 지금 뭐 프로토스 야 이것도 타고 뒤로 예 빙글 넘어가서 또 목숨을 구하고 말이죠. 예. 저 앞에 프로가. 저 캐논은 캐논을 살리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페이트웨이. 아, 저글링 나왔는데. 야. 타이밍이 딱. 예. 정말 딱 맞아 떨어지네요. 딱 맞고 있습니다. 본진의 캐논 하나 소환하는 그런 타이밍까지. 자, 그런데 권순 선수가 멀리 다른 곳에 지금 해체를 펴고 있거든요. 예. 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거 상대 안 해주고 상대방의 본진 쪽에다가 데미지를 누적시키면 가능한데. 근데 그러니까 막아놨습니다만 저글링은 들어올 수 있겠고, 근데 본진의 캐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 예. 이거 말이죠. 들어올 때쯤 되면은 뭐. 아. 예. 딱 맞네. 몇 초 차이까지 이게. 자 왔는데 캐논 하나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자 권수현 선수에게 문제를 내고 있는 강민 선수인데 그렇죠. 권수현 선수가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겠는데요. 예. 뭐 타이밍이 조금 아슬아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예. 야 진짜 이건 뭐 자로 잰 듯한 예 딱딱 맞아 떨어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계로 잰 듯한 예. 초시계로 마치 재서 미리 딱딱딱 그것을 연습해오고 상대방의 반응을 계산을 다 해온 강민 선수 일단 움직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상황 종료 안 됐어요. 예. 히드라 리스크는 짓고 이 지역을 이제 소수 히드라를 동원해 예. 양방향에서 덮치는 플레이를 통해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도 사실 해처리 펴긴 했는데 이 지역이 멀티라고 예,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드로를 예. 보내기도 좀 뭐하고 해처리가 3개도 아니고 요즘 후해처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의 운영이 굉장히 좀 자원위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본진이 안전하다 싶으니까 뭐 본진의 자원 쓸 게 이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데만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농성이에요. 완전 농성. 예. 뭐 권수현 선수는 지금 달려들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지만 못하게끔만 만들고 여기에서 드론 조금 보충해서 미네랄 캐면서 히드라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네. 가난하네요. 권수현 선수. 상당히 가난합니다. 네. 근데 저글링이 예. 너무 그냥 저글링이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이 너무 없어서는 상대방이 히드라를 좀 빨리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프로부터 쉬어가면서 계속 질러 뽑고 뭐 이러고 있어요. 자, 히드라의 예. 존재를 확인하는 강민 선수. 그런데 지금 뭐 캐논이 4개, 5개째까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글쎄요. 자, 권수현 선수에게 시간이 많이 소실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점 입구가 틀어막혀지고 있는 권수현 선수. 이거 여기 와서 들이받아라라는 거죠, 지금. 예, 권수현 선수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히드락 발업 사업까지 다 하고 한두 대가량. 그러니까 진짜 좀 여유 있다 싶을 때 뽑아놨었던 정훈이가 같이 덮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눈치챌 거, 프로가 접고 세울 거, 이제 질럿이 갑니다, 질럿. 네. 근데 오, 본질에서 지금은 헬프 병력이 나오기가 좀 이상한 게 여기 이렇게 막힐 거예요. 계속 지금 쌓여나가고 있거든요. 히드라가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는 질럿을. 예, 강민 선수가 지금 저 해처리로 끝까지 가버렸으면 위기였어요. 뚫렸습니다. 앞이 뚫리면서 병력이 합류되고 저 지역 샌드위치 그리고 히드라가 조금 있으면 사업되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까지 오는 게 글쎄요 좋은 선택일까 싶은데요. 자, 그럼 권수현 선수는 밑에 이 지금 이 질럿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어차피 권수현 선수 여기서 서클을 수비 게 아니라 그냥 뚫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정면으로 치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정면으로 치고 나오면서 이쪽을 좀 빠르게. 부족해요. 본질에서 어쨌든 라바의 한계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유닛도 한계가 있다라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논 3개가 그 입구 쪽에 워프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들어왔죠. 망설였습니다. 예. 망설였어요. 권선 선수가 망설이지 않고 아까 그 때리던 캐논은 HP가 붉은색 상태였고 하나는 소환이 안 된다는 질럿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이쪽으로 오네 그리고 확 내려가서 덮쳤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질럿이 발업이 안 된 상태라 센터 지역에 있었던 저글링이들은 빙빙 돌리면서 합류시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본질에도 게이트리가 다 지어진 모양 이거. 예. 병력이 낭비가 됐기 때문에 한번 낭비가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쓰러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예. 본질에서 쓸 수 있는 라바가 해처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저 캐논 밭을 뚫을 만큼의 유닛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와중에 이쪽에 한 축이 밖에 나가 있는 해처리가 깨져버리게 된다. 이러면 경기 끝나는 거죠. 게임 셋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황 계속 안에까지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예, 바깥쪽에서 자원을 쓰느라고 저 라바는 놀고 있어요. 저 진짜 목숨 걸고 지켜낸 해처리가 공격방패인데 어쨌든 예. 쓸 수가 없습니다. 권수현 선수. 발업도 지금은 병력 생산에 치중하느라 히드라 발업도 지금 못 쓰는 것 같은데 이유가 없어요. 씁쓸합니다. 권수현 선수 난감하죠. 지금이라도 뛰쳐나와야 되는데 사실 뛰쳐나오기에는 양이 너무 적고 이 해처리가 깨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잠깐의 낙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런데 그 꿈이 여기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논으로 틀어막혀져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원의 처리. 강민다운 경기력이네요. 예. 예. 저 캐논 하나 지어진 위치 보고 그냥 진짜 머릿속에 하얘졌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캐논 위치를 보고 말이죠. 강민 선수 멀티 가져갔어요. 앞엔 틀어막혔고 원의 처리 상태로 경기를 해야 되는 권수현 선수. 자, 멀티가 아니군요. 뭐지? 이제. 보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있어야죠. 예, 바깥쪽에 해처리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질럿 숫자가 히드라의 숫자보다 싫어. 발업이 안 돼요. 맞습니다. 발업도 안 돼요. 드론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병력을 쥐어 짜내느라, 발업도 안 된 상태인 겁니다. 지금 히드라들이. 발사에 뽑아들면서 히드라는 히드라대로 들어오는 드론대로 줄이고 있는 강민 선수. 자, 권수현 선수가 있어. 요즘같이 운영이 발달한, 그러니까 운영 위주의 프로토스가 대세인 그런 시절에 이렇게 전진 건물로 승리를 하겠다고 연구하는 선수조차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연구하는 선수가 바로 강민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경기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테란 중에서 깜짝 놀랄만한 플레이를 가장 많이 보여준 선수 바로 이성은 선수입니다. MSL에서 마재훈 선수를 물리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성은 선수. 프로리그에서 또다시 만난 마재훈 선수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세븐베럭스였습니다. 카트리나에서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진영 마재훈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9시 마재훈 그리고 아래쪽 빨간색 테란 이성훈 선수입니다. 마재훈 선수 재밌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분의 법칙이라고.
네.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네, 살짝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원 선수가 최근 경기에 승리를 거뒀을 시에는 경기 시간이 10분 이내였어요. 짧은 경기가 나오면 무조건 마지원이 이겼고 10분만 넘어가면 마지원 선수 다 졌습니다. 진영수 선수에게도 졌고요. 네. 연보성 선수에게도 졌고요. 네, 여름에 그 휴식기가 있었죠. 그 휴식기 이후에 테란을 12번 만났는데 네. 5승 7패 이 그렇죠. 5번 모두가 10분 미만 경기였습니다. 이겼을 때 말이죠. 네, 최근에 네. 박상민 선수를 꺾었을 때도 3분 8분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용호 선수와 그 옹켜낸 스타리거였나요? 거기서도 카트리나에서 경기를 했는데 네. 초반에 저글링과 무탈을 어떻게 끝내보려다가 그게 실패해가지고 이용호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좀 많은 모든 걸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보다도 원래 마지은스러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유의 아주 능글맞은 그런 플레이들, 그런 운영들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예, 지금 98분 정도 됐습니다. 네. 아,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좀 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2경기가량이 그런 법칙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목이 법칙이 맞아떨어진다면 마지훈 네. 선수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아니라면 장전을 간다 하더라도 마지훈은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그런 것들을 좀 깨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들어가고 있죠. 자, 위쪽으로 오버로드 보내고 그 이후에 추가된 오버로드를 아래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치 가고 있는 거죠, 드론 서치. 그런 네. 이유는 뒷마당 멀티를 가고 있는 거고요. 3대2로 MSL에서 이성훈 선수가 승리를 거둘때 전부 다 4인용 맵에서 이성훈 선수가 다 이겼고 네. 로키라든지 몬티올 2인용 전장에서는 마재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오늘은 또 4인용 카트리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성훈 선수가 충분히 좀 할 만한 자신감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네, 최근 페이스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오영종과 네. 윤용태 선수에게 무너졌죠. 뭐 11월 5일 경기에서 이영호 선수를 잡았어요. 한성큼 지명 곤란의 이 길이다. 그렇죠. 곤란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난감하고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네, 믿었던 팀플레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전이라도 일어서줘야 돼요. 네. 이성훈의 장기가 무너졌습니다. 테란 대 테란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테란 대 테란전 외에는 저그전, 그리고 프로토스전 아주 뛰어난 성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못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자주 만나보게 되면서 이제 테란전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종족전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마지훈이 지금 딱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 명성 최고죠. 하지만 기가 약간 죽어 있는 마지훈이 딱 잡아먹기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커맨드 센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요. 이번 MSL 네. 결승 진출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프로리그에서 달래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재훈 선수 정도 하면 뭐 거의 뭐 엄청난 거물급, 대역급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우승도 여러 번 해봤고 네, 팀의 CJ의 정신적 지주,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가 꺾어진다면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그냥 안으로 치솟는 겁니다. 그렇죠. 4연패 네. 뒤에 지금 정말 값진 1승을 얻었거든요. 그 이후에 2승, 3승, 4승 연승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내다봐야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4연패 뒤에 지금 첫 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승을 거둬줘야지만 분위기가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또 패배를 해버리면 이건 정말 이제 난감해지고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무조건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위권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승을 쌓는다면 중위권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 팀플레이가 무너진 현재 삼성전자로서는 그 든든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3세트 이기고 왔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이긴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전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뭐 1승을 가져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맞추고요. 이성훈 선수 SCV가 들어온 앞길을 막아주는 이런 요즘 컨트롤은 정말 예 발군입니다. 네, 확장기지 무난하게 돌리고 있는 이성훈 선수, 마재훈 선수 해철이 늘리고 그 이후에 레어테크 가고 있습니다. 3회철 이후에 무탈리스크 잘 활용해주는 마재훈 선수거든요. 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정찰을 하고 있는 이성훈 선수. 뽀베로. 뭐 이런 모습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동시에 네. 짓는다는 것은 자원을 그만큼 모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성훈스럽네요. 정말 이성훈스럽습니다. 네, 확실하게 네.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죠. 일단은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보다는 뭐 SK테란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마린을 많이 뽑는 예. 네, 그런 빌드를 사용하겠다는 이런 의도죠. 이거는 그래도 올리고 네. 그래도 오메록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 저그상을 할 때 뭡니까? 더블 커맨드 한 이후에 엔지니어링 베리를 빨리 짓고 예, 공격력을 뭐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네. 그럼 팩토리를 짓고 좀 뱃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역시 이성은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 이후에 그런 행동도 그렇고 경기 중에 모습도 그렇고
달라요. 네. 재밌어요. 그렇죠. 배럭 5개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아카데미 태클을 타고 있습니다. 이성훈 선수. 확실히 무탈을 잘 쓴다라는 마재훈 선수의 성향을 이성훈 선수가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 진짜로 진짜로. 이게 지금 대박인 게 뭐냐면요. 앞에 있는 그 가린 베럭스 있잖아요. 먼저 있는 베럭스에서는 머리를 거의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머리를 잘 안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게 뭐야? 육배로. 그래서 확장까지 파악하고요. 예. 털에시고 보고도 지금 전혀 준비를 하려는 듯한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털에 찌을 자원까지도 모두 머리를 생산을 한 다음에 그냥 때려 눕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모았어요. 야, 확실히 저글림은 배럭스에서 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뽑는다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와, 저 머린들이 뛰어나갔을 때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뮤탈리스가 있고 테라는 터렛이 없더라도 일단 뮤탈이 못 갈 것 같아요. 네, 견제를 하러 못 떠날 것 같습니다. 네, 두 턴만 돌면 한 부대예요. 쭉쭉 갑니다. 뭐 매드기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병력 이끌고 올라갑니다. 성큼 콜로니의 개수가 지금은 중요한데요. 하나. 더 이상 진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걸리는 발업이 됐고 아직까지는 매딩이 안 나온 상태고 또 무탈리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타이밍은 그다지 위험해 보이진 않고요. 정가. 네. 이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럴커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세븐 베럭스에서 머리 매딩이 쏟아져요. 세븐 베럭스. 계속 갑니다. 와, 이제 두 개만 더 쏘면. 와, 아홉 개입니다. 네, 보통 확장한 3-4개는 가져가야 돌릴 수 있다는 그 베럭스. 네, 두 개만 가져가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터레시고 뭐고 다 생략하고 병력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야, 뮤탈리스가 나왔습니다. 이 뮤탈리스를 어떻게 막을지. 이성훈 선수. 움직이는 터렛 마린으로 방어를 하겠네요. 네. 자, 승리 건물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진 쪽은 살짝 비었는데, 아, 여기서 터렛 찍기 시작합니다. 예, 압박을 나갈 거면 좀 더 일찍 나가는 것이 맞고, 예, 터렛을 지으려면 좀 더 일찍 뛰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병력이 너무 입구 쪽에만. 아, 이제 왔네요. 워낙에 베럭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야, 팀! 예, 견제도 가능하면서 본진 방어까지 가능할 수 있는 머리의 숫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내려갑니다. 어떻게든. 자, 비점에서 베럭스를 흔들어줘야 돼요. 베럭스의 숫자를 안파해야죠. 베럭스! 가야 되죠. 가야 됩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진에 뒷마당에 마린이 한 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두 부대가 내게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쭉 올라갑니다. 이성훈 선수. 아직까지 베럭스 파악까지 못했거든요. 저분이 깜짝 놀랐는데요. 갑니다. 다 잡았어요. 뮤탈리스트 조합으로 한번 밀어붙일 수가 있죠. 네, 뮤탈 계속 뽑아주고 있는 마지원 선수. 그런데 진짜 뭐 한 번, 한 턴에 반부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마지원 선수가 몰라요. 네, 뭐 저 머리 숫자가 저렇게 많이 뽑았다는 걸 몰라서 그랬었는지 성큰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 네,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뮤탈리스트와 저글링이 12시 쪽으로 이동. 예. 정면파네요. 이런 건 조심해야죠. 네, 끊기면 안 되죠. 네. 모아서 싸워야 됩니다. 아, 매니게 갑니다. 이거 잠깐 안정되기 전에 저글링 돌아가요. 이거 먹히면은 태크도 분명히 탱크 태크도 안 탄 이성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체할 수가 있어요. 자, 매니 부족합니다. 그 사이에 성크 콜론이 지어지고 있고요. 아, 성크 콜론이 왔을 때 같이 싸워줘야 돼요. 네, 스캔 뿌리고 들어갑니다. 히드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전환 준비 중이에요. 본진 쪽으로 가도 되겠느냐. 시간 끌면서 뮤탈은 다 12, 11시 쯤에 있죠. 그러면서 나오니까 가세요. 예, 시간 끌어서 시간 끌어주면 돼요. 안 가져놓고. 와, 기가 막히야. 세븐 베럭스 끌어갑니다. 자, 저글링들이 지금 묶여있습니다. 발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올라요. 1번 잡아오는 움직임 맞은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가 범위가 저그전에서는 바이오닉,
프로토스전에서는 메카닉을 하는 것, 어찌 보면 테란에게 이제는 당연한 플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발키리 골리앗 빌드가 최연성 선수에 의해서 유행하면서 저그전 메카닉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그전 메카닉을 카트리나에서 훨씬 전에 화두로 만든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최종 병기라 불리는 KTF 매직엔스의 이영호 선수였습니다. 자, 먼저 이영호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시적, 카트리나 12시적 가져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자, 이재동 선수는 아래쪽 6시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맵의 전체적인 통계에만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테란이 데이터상으로 밀리는 맵은 블루스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카트리나 두 번 사용되는 카트리나 포함해서요. 예, 로키, 조디아까지 모두 다 테란이 저그를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맵에서 이영호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블루스톰을 빼기로 원했나 보군요. 이영호 선수가. 그리고 맵에 관해서 이재동 선수 그리고 이영호 선수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카트리나 그리고 조디아 같은 경우는 테란이 조금 좋다라고 양 선수가 모두 얘기했고 예, 로키2는 저그가 조금 나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스톰은 반반.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맵 순서와 뭐 승패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냐? 그 양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5-5 실력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일방적이면 관심도 안 쏟아지죠. 그렇죠. 진짜 팽팽하고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에게 왜 블루스톰을 뺐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자신이 있기는 한데 상대가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연습 경기를 해봤는데 6경기를 했는데 한 경기도 못 이겼다고 그럽니다. 예. 자, 뒷마당 쪽으로 드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뭐 아까 그래서 그 김동준 해설에게 물어봤을 때도 아마 김동준 해설도 속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신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기세가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너무너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오래 살기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되게 뭐 촌스럽게 지면 오래 산다는 얘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름하고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재동 선수도 제 이름이 제동이라서 그런지 전혀 제동이 안 걸리고 아까 뭐 서른 경기까지도 쫙 늘어봤습니다만은 폭죽이 완차. 네. 예. 노 스포닝. 3의 철이. 예. 3의 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카트리나에서는 그래도 이제 테란이 할만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로 물어봤을 때 노스포닝 3 해처리 이후에 운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대로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저그가 이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MSL에서도 그랬죠. 이제 박성균 선수와 김상욱 선수가 경기를 했을 때도 노스포닝 3 해처리 성공을 예. 시키면서 승리를 예. 거둔 적도 있고 말이죠. 네. 자, 처음부터 아주 넉넉한 경기력을 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이영호 선수는 지금 이재동 선수의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머린 하나 생산되자마자 베럭스를 올렸다가 머린 하나가 안으로 숨고 바로 그냥 또 베럭스를 내려서 입구를 단단하게 틀어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영호 선수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맵에서 그러니까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성공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테란이 좋은데 저그가 뭘 할지 모른다. 저그가 그런 그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노리고 구드론이나 이런 빠른 저그링 러쉬를 감행했을 경우 데미지를 많이 입는다. 그래서 섣불리 그런 전략을 활용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저그가 노스프링 3에 처리를 했고 테란이 원베럭 더블 커맨드를 했을 경우에는 반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반반. 자, 일단은 상황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SB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군요. 센터로 그냥 경유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안 들어왔고요. SB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쪽으로? 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려오다가 왜 3시로 올라가 버리네요. 오버로드를 보고 일단 좀 예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아니고 정찰이 네. 제일 늦게 되는 거. 예. 자, 투 팩토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 다른 걸 뭔가 준비해왔네요. 예. 예. 이 카트리나에서는 뭐 이성호 선수의 아주 충격적이었던 7배럭 바이오닉 러쉬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가지로 어쨌든 바이오닉 부대 운영이 중심이 되는 운영이 대저그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챔버부터. 예, 열의 아홉은 그런 운영이 나와서 아무래도 그 이재동 선수도 그런 운영에 관해서 최적한의 뭔가를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아무리 준비하는. 최근에 메카닉 보여준 경기가 있었죠. 신희승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이 MSL 시즌 4에서 메카닉을 보여준 예. 적이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투하머리. 투하머리. 확실히 참. 예. 이영호 선수 생각을 많이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를 잡으면 왜 3대0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 네. 운영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네요. 저 아머리도 원래 대부분 업그레이드 쉽게 눌러주면 같이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숨겨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리파이너들이 예. 거의 안 보이게 지금 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예. 아, 약간 실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트러블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전략으로 상대방을 첫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혼선이 와서 예. 다전제승부에서 첫 번째 경기를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영호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잡으면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러블은 이재동이 없어요. 이재동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준비해온 대로. 네 개. 예. MSL에서 5전 3선 승제에서 1세트 승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게 20번이나 했어요. 20번 연속이나. 예. 이 정도면 거의 뭐 1세트의 중요성. 그렇죠.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반 이상이죠. 네. 아, 이제 예, 업그레이드 자원 투자하면서 최대한 한 번 그러니까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찌르기를 한 번 제대로 맞고 그 이후에 예, 확장하면서 뚝심 있게 업그레이드 풀로 돌려가면서 결국 종국에는 3-3업이 됐을 때 싸우겠다라는 예. 의미로 지금 이영호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신희승 선수를 비롯한 몇몇 테란 유저가 메카닉 부대 운영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완벽하게 예, 완성도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었는데 예. 예, 이영호 선수가 최근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가 또 이런 빌드를 준비해온 걸 보니까 조금 예, 색다른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영호 선수가 백마고지라는 그 프로리그 맵에서 마재훈 선수를 상대로 완벽한 흠잡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메카닉 부대 운영을 또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하머리 예, 모두 돌아가고 네. 아카데미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영호 선수가 독특한 전략을 걸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 오래 했는데요. 예, 이재동 선수 얘기 쪽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재동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러블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히드라리스크가 나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일단 그 선챔버거 가더라도 일단 스파이어가 지어지고 나면은 예. 그러니까 선챔버거 가더라도 뮤탈 스파이어가 지어지면은 뮤탈스크가 간략하게 갔다가 다른 곳에 확장하고 그다음에 하이브가 올려진 상태에서 럭 없이 바로 울트라가 가거든요. 근데 예. 이재동 선수도 다른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술이 달라요 지금. 자 털에 네. 짓다가 이거 좀 아닌가 싶어서 다시 예. 출발하는 겁니까? 이재동 선수는 그리고 이영호 선수의 이런 흐름을 지금 뭐 알고 있는 듯하고 확실히 뭐 바이오닉 부대가 적극적으로 쓰인다거나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뮤탈리스크를 찍어서 특유의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발휘해 이득을 보려고 했을 텐데 예. 그런 게 아닌 분위기가 지금 팍팍 풍기니까 네. 예. 그냥 히드라를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죽겠네요. 예. 망이럽 대인. 오버로드가. 자, 오버로드가 마주치면서 네. 드론은 잠깐 또 피합니다. 예. 히드라가 옮겨갑니다. 자, 스캔 찍어서 이제 본인쪽 예. 살펴봤겠죠. 어떤 유닛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러나 필드에서 마주친 유닛은 일단은 히드라고요. 예. 히드라가 계속해서 줄지 예. 올라온 여기는 다수의 예. 골리앗과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아직 노업 상태. 아까부터 계속 돌아가긴 했는데. 네. 바이오닉 운영이 아닌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어? 야, 이거. 서스 퍼실리티. 예, 메카니크 대 공이력도 벌써 됐나 본데요? 예, 공방이력. 야. 되면서 자, 일단은 한전 돌파! 이거 살짝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골리앗을 조금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뒤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은 이재동 선수가 서플라이드 포를 두들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 와중에 이재동 선수 확장을 하나 더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히드라가 대문 밖에서 바로 현관 앞에서 기다리면서 어쨌든 메카닉 부대에 예. 돌아가죠. 2, 예, 공방 2업까지 예, 2업까지 결국 3-3까지 가겠다는 예, 겁니다. 이게 예. 묵직하게 진출하면서 센터 쪽에 확장기지 하나 먹고 그 이후에 3-3 되면은 울트라고 먹어 다 필요 없거든요. 백마구지에서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 와중에 네. 그런 것을 아는지 예. 이재동 선수는 또 한시 쪽에도 해체를 펴기 시작했어요. 네, 기동성 그렇죠. 그 부분을 물고 늘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 배슬이 많이 뜨진 않고 지금 일단 뭐 배슬을 뽑고 있는데 평소에 바이오닉 때보다 배슬의 양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뭐 그런 점도
그 저그에게는 위안이 되고 일단은 기동성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나왔을 때 기습적인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아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거 보세요. 네. 드랍에 대한 대비입니다, 예. 이게. 자, 스쿼드하고 와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스쿼버리는 못 봤을 것 같고. 예. 예. 하나만 봤죠. 업그레이드가 예. 뭐 이렇게 잘 돼. 라는 생각이. 2억 됐을 때쯤에는 아니 뭐 이렇게 빠르고 그렇죠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어려운데 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재동 선수는 그래도 이재동 뭐 드론 관리 잘하고 있고요 예. 이제는 전술로 시간을 끌면서 기동성을 활용한 전술로 시간을 끌면서 한시 지역 몰래 멀티가 돌아가고 이 지역까지 예, 완벽하게 돌아가 대규모의 이제 지상군을 보유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 있고 대규모에다가 디파일러까지 예. 포함되어 있는 예, 그런 병력까지 모으면 이재동 선수가 훌륭하게 맞춰가면서 승리하는 거죠. 자, 투챔버이긴 한데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는 그 방이런만 되어 있는 이재동 선수 그리고 퀸즈네스까지 양 선수 예. 정말 예. 별다른 감정 됐어요. 바로 포인트 예. 때마자 올라오는 건지 그래도 언덕 위기 때문에 좀 싸운 겁니다. 언덕 위기 때문에 히드라한테 골리앗 그리고 테크의 대결. 아 근데 이제는 언덕 위니까 빼는 게 아 그냥 숨을 시킬 생각인가요? 네. 전멸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커맨드 센터 툭툭 두드리고 빠져나가고 상대방의 병력들을 아 본진 쪽으로 야. 이 센터 쪽으로 불렀으면은 드랍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장입니다. 감장 예. 진짜. 드랍 예. 포지션을 예, 막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메카닉 부대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드랍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예, 드랍에 대한 대비를 터렛 도배로 철저하게 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기동성이 제일 약점입니다. 정면 전투에서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메카닉 병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뒷문만 잘 걸어 잠그면 정면 전투만 유도하면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한시 쪽도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스 이제 그러면 네. 게스에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닉 병력이 이동이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구석지에다가 진 확장 기지에다가는 발 빠르게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이게 예. 자발 속가했어. 와 진짜 골리앗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또 스커지로 갈 생각을 하나요? 예. 참 대단합니다. 예, 예. 벌처가 또 파고드는데요. 벌처가 그 오버로드로 봤거든요. 자 한시 뒷마당 쪽으로 자 야. 늦었어. 드론 있다면 다 죽겠네요. 예. 예, 게스 채취하던 드론, 미나를 채취하던 드론을 잡아내고 예, 자, 예. 스피드업 뒤에 오버로드 도어드 대동해서 올라갑니다. 예. 그래도, 예. 그래도 해처리는 벌처에 예. 의해서 깨지는 경우가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히드라로 일단은 제거 네.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해가면서 결국 하이브트 2억 빨라요! 풀업에 갑니다, 풀업에! 업그레이드 효율은 진짜 하나의 메카닉 부대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완성되긴 했습니다만 자 일단 다시 한번 해체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히드라 스키들 자 그리고 벌처가 다른 쪽으로 갔네 다른 쪽으로 자 여기 오. 아니 히드라를 센터 쪽에 이렇게 펼쳐놓고 사실 여기 히드라 한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두세 개 정도만 있어도 이게 지금 되거든요 아 이거 재미 단단히 보는 건데요 네, 진짜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는데 아 이영호 아 정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네, 한시 지역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좀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본진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이런 견제를 당한 것은 예. 네, 이영호 선수가 잘 파고든 거라고밖에 볼 수 예. 없어요. 스캔 다 뿌려갔죠. 자, 히드라와 가디언. 예. 예, 히드라와 가디언. 상대방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점이 두 가지라고 배슬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예, 가디언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드랍은 시도하지 않았지만 역시 이제 기동성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뭐 드랍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바로 그런 두 가지 약점을 지금 제대로 이재동 선수가 파악하고 예. 있습니다. 자, 히드라 뮤탈리스크 예.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뮤탈리스크 히드라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어차피 배틀이 없다는 건 그렇죠. 마찬가지니까. 프로리그에서 또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자, 뮤탈리스크 히드라 리스크 리스크들이 등장치기 시작합니다. 자, 탱크 전사에서 탱크를 걸어주고. 배럭 때렸고요, 잠깐. 배치가 없어요. 배치가 없어요. 업그레이드 가져가. 야, 이게 조격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그 백만 고지에서 마지은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거둘 때 그때 그 느낌까지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자 벌처가 또 어디로 가? 저그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 이거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병력이 약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마주까지 있어요. 뮤탄스크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이영호는 점점 단단해지고 지금 풀업에 당도 하고 있는데 이 벌처에 예 이런 식으로 당할 때가 아닙니다. 라바가 다 놀고 있고요. 안 죽었어. 들어가서
병력이 이렇게 회군하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그만큼 시간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디파일러 마운드 지금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상담은 되지 않았을까요? 이영호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아직은 이어 그동안 예. 쌓인 병력을 이제 풀고 내려오는 그런 플레이만 해줘도 진 것만 해도 이거 이재성 선수는 위기입니다. 아, 예. 풀었어요. 예. 왜냐? 한번 병력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력이 대충 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진짜 다수의 병력이 널찍이 본진의 입구까지 수렴한 상태에서 하객진으로 펴져 있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내려오는 병력의 무더기가 아주 육중함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막 진짜 그냥 언덕 안에서 뭐 완전히 올라와도 되지만 언덕 안에서 시즈모드만 해도 참 부담이거든요. 헬프 앞장 서서가고 있었습니다만 시즈모드하고 아르투도 돌려드림 버그! 버그! 콤보됩니다. 콤보도가 녹아내요. 기가 완전히 하늘을 찌릅니다. 많이 충천이에요 지금 골리앗들은. 네. 3-4-5! 자, 땅에서 호성 오르는 비가 새우 그냥 풀업된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선두 탱크를 잃었지만 골리앗한테 힘을 잃고 이렇게 이영호 힘껏 떠치는 이영호 각성 완벽하게 지금 이재동 선수를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와 이거 한 방이면 이겼는데요. 예.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보지하고 아키바이 없어요. 테란의 정력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업그레이드가 완벽해서 완벽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업그레이드 더합니까? 못하죠. 디파일러가 못하나요. 디파일러가 히드라를 먹어요. 그런데 먹고 죽었어요. 네. 그 전까지 타격도 큰데다가 또 디파일러가 그냥 바로 앞에서 잡혔기 때문에 11패. 네. 데슬이 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밀리는 겁니다. 어택당! 메카닉이고 메카닉의 바이오믹 병력이 한방조합도 아니고 메카닉에 밀려버립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머리 하나 나왔었어요. 하나. 그렇다면 첫 번째 경기에서 이재동이 받는 데미지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찔러. 여기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깨스가 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번쩍 이만큼 쏘가지고 찌르는 데 저 선택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 드론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번째 스타팅까지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재동. 완벽합니다. 공방 풀업이 갖춰진 메카닉 부대가 200 꽉 차면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거 입장에서. 그래서 이재동 선수가 중간에 병력을 한번 줄여주기 위해서 다수의 힘을 할 수도 있습니다.